사료를 챙겨서 먹을 때 밥솥의 불안도가 낮아졌다니.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동물 행동 전문가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밥수가 어떤 성향인지 제가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평소 밥수의 행동을 통해 성향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랍니다. 헌데 밥수 윤석, 다혜씨가 움직이자 그런 다혜씨를 쫓으며 시선 고정. 계속해서 다혜씨 행동만 주시하는데요. 장난감을 줘도 시큰둥해선 한시도 다혜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밥수.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보호자님이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반응을 잘해요. 누군가와 시선을 맞추고 싶어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약간의 분리불안을 의심해 볼 수도 있거든요. 역시나 분리불안이 의심된답니다. 그런데요, 보통 분리불안이 있는 개들은 혼자 남겨지면 이렇게 짖거나 낑낑대거나 물건을 뜯는 등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기 마련인데 밥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저 뭐 구석에 있는 게 다였는데. 게다가 사료를 쳐서 먹을 땐 오히려 불안이 감소된다면서요. 밥수의 분리불안과 사료를 쳐서 먹는 행동 사이에 분명 관계가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그건 이 노즈워크 담요와 밥그릇에 사료를 두고 밥수가 둘 중에 뭘 먹을지 지켜보면 알 수 있다는데요. 보통의 개들은 이렇게 노즈워크 담요를 할 줄 알아도 일단 쉽게 먹을 수 있는 밥 먹고 그 다음에 노즈워크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개들은 굳이 애써서 찾아 먹기보단 바로 먹을 수 있는 쉬운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밥수는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되는 순간 출발 신호와 함께 사료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데요. 과연 결과는? 이게 웬일이죠? 아니 망설일 것도 없이 노즈워크 담요를 선택해요. 밥수! 아니 여기 쉽게 먹을 수 있는 밥상을 두고 왜 굳이 힘든 길을 선택한 거야? 콘트라 프리로딩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 모든 동물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공짜보다는 자기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게 콘트라 프리로딩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노력해서 힘들게 얻은 결과물에 성취감과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그렇다면 굳이 어렵게 밥을 먹는 밥수의 이 행동도 같은 이유일까요? 밥을 꺼내서 먹는 그 행동 자체가 밥수 스스로 안정감을 들게 하는 거예요. 생활이 너무 단조롭게 되면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불안감들이 계속 떠오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욕구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하나씩 쳐서 먹는 풍부한 놀이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밥수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강아지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밥수는 혼자 있을 때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사료를 발로 쳐서 먹는 행동을 개발해냈을 거랍니다. 이 행동을 통해 분리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았을 거라니. 밥수 너무 기특한데? 미뚤어질 수도 있었는데 진짜. 아이고 그동안 밥수 혼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불안감을 떨쳐내고 있었다니.